그리고 또 처음 영화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이제 광활한 서론이 나오잖아요. 그게 좀 시원해 보였고, 김주혁 씨, 그리고 부인 연기란 진서연 씨인가요? 네. 너무나 이제 강렬해서 인상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주혁 씨 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느꼈었는데 이제 다시 볼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쵸. 이제는 저희가 이제 다시 보기로 찾아보지 않느나 극장에서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정말 너무 강렬했고, 아니, 아는데도 또 영화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저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랑은 좀 다르게 후반부에 힘이 빠진다고 보셨군요. 저는 사실 뭐 끝까지 재밌게 봤어요. 워낙 두기봉 감독도 좋아하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작은 영화예요, 규모가. 그렇게 돈, 많은 돈을 들여서 찍는 감독은 아니라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로 찍었다면, 야, 나는 이 용필름에서 이 저작권을 사서, 야, 제대로 돈 넣어서, 야, 그래, 리메이크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 돈 쓰려면 이렇게 좀 텐하게 써야지. 저는 웰메이드 어떤 상업 영화로서 굉장히 범죄 추적극으로 잘 만들었다 싶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 거 보니까 천만은 안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눈에 띄는, 마음에 드는 배우가 뭐 여러 없으셨어요? 배우가 이제 눈에 띄긴 했지만은 계속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배우들은 농아 연기란 남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네. 김동영 씨하고 이주영 씨인가요? 네. 원래 원작에서는 쌍둥이였다고 그쵸.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남매로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진짜 농아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들이 탁총 쏘는데 옷 그냥 막 그죠?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고도 있고, 홍콩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포스가 막 뿜어지는데, 제가 이 제작사 대표, 용필름 대표께 들었어요. 이주영 저 친구 누구지? 저는 막 가수 이상은이 갑자기 어려졌나? 막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연기를 어디서 잘 배운 게 아니라 연기가 그냥 DNA에 있다. 이거 본능적으로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이주영 씨좀 마음의 저장, 요즘에 저장 각이라고 뭐 그러던데, 저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